그들의 어떤 처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춘천 의병 아리랑 보존회를 이끌고 있는 기현옥 이사장님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옥 이사장님은 한말 강원 지역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와 맞서 싸웠던 의병들이 불렀던 의병 아리랑을 소리 그리고 구용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시킨 춘천 의병 아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원 의병 아리랑 콘서트를 강원도 관내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공연을 하셨고요. 그 공연을 통해서 강원 의병의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널리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후진 양성과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들의 민요향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공이 인정이 되어서 강원문화재단의 원로예술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오늘의 무대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공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원로예술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예술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로예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 제목이 아버지의 소리, 그 맥은 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원로예술인 사업의 목적에 딱 맞는 형태의 공연을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 남쪽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강원 영서 남구의 아리랑인데요. 평창 아리랑, 태백 아리랑, 이제 불러주실 텐데, 멀리 태백에서 오신 김군수 태백 아라레이 보존의 회장님과 회원분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